말레이시아에서 경찰이 이단으로 규정된 이슬람계 단체 복지시설을 급습해 지도자와 관계자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이곳에서 구출된 아이들은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호 월드 리포터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단으로 규정된 이슬람계 단체 GISB의 지도자 나시루딘 알리와 간부들 등을 대거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1일 말레이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GISB 관련 시설들을 급습해 간부들과 종교교사,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용의자 156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Kita telah pun kenal pasti dan melaksanakan serbuan terhadap 280 premis sasaran di semua negeri ya, di semenanjung Malaysia yang berkait rapat dengan GISB Asia. 또 GISB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도 187명을 더 구출해 지금까지 총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GISB 단체 구성원들의 자녀들로 시설 측은 아이들을 착취해 기부금을 모아왔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검진을 한 결과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은 아동들에게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학대와 서로 성폭력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미 1994년 GISB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GISB는 싱가포르와 이집트 등 20개국에서 식음료와 관광,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부를 쌓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경찰은 지난 17일 GISB와 관련된 계좌 96개를 동결하고 차량 8대를 압수했습니다. Sehingga kini ya pembukuan aset yang telah dibuat oleh pihak AMLA 581,552 ringgit. 31 sen. 경찰은 GISB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속여 외부 기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ISB 측은 문제의 복지시설들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